본인의 어깨는 무겁더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영미 씨. 그게 엄마의 마음이겠죠. 이곳은 지혜 씨와 은혜 씨가 다니는 복지센터입니다. 현재 두 사람은 영덕군 지역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블루아라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. 그만큼 평소에도 흥이 많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 두 사람이지만요. 여러분, 노래 말곤 알아야 할 게 많답니다. 오늘은 옷 깨는 법을 배운다는데요. 근데 이건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도 돼. 수건은 얼굴에 닦는 건데. 색깔 변할 수도 있다. 맞아요.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선 청바지 개는 법부터 배우는데요.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죠? 두 사람은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도? 네, 한번 해볼까요?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가 보네요. 바지땀만 만지작거리는 언니 지혜 씨.